아니, 많죠. 제가 처음에 라디오 했을 때, KBS에서는 그때, 황인용 씨, 그리고 배한성 씨, 그런 분들이 아주, 김광한 씨, 이런 분들이 아주 계셨고, 그리고, 지금은 이제 뭐, 음악이라든가 뭐 해야 될그 통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, 라디오 자체의 호감은 그대로이지만, 사실은 그 라디오를 듣는 절대 시간은 많이 줄었잖아요, 예전에 비해서는. 그렇습니다만, 라디오가 갖는 가장 큰, 예전 선배님까지 포함해서 가장 좋은 것은, 제스처하고 표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, 목소리만으로도 음악으로만, 재밌게 하고,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,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,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. 저 신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, 아무래도 제작진의 수장이시잖아요. 영화 배우인 DJ를 함께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,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. 기대감과 부담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, 무엇보다 지금